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입자 가속기에서 새로운 외계 입자를 발견했다. 아, 또 이런 뉴스 참을 수 없죠. 음모론과 비슷할 정도의 이런 뉴스. 유튜버로서 참을 수 없는 제목. 야, 외계 입자 봤을 때 멈출 수 없는. 야, 이거. 새로운 떡밥을 발견한 이 흥분. 과학자보다 더 흥분하는 게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이번 주에 할 주제가 이렇게 나오나? 이런 흥분을 멈출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진짠가? 뉴스가 떴길래. CERN에서 이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새로운 세계의 외계 입자를 찾았다. 로이터발 뉴스니까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무슨 입자인지는 안 나왔는데 일단 발표를 했어요. 뭔가 나왔다. For first time. 뭔지 모르지만. 자, 요 얘기를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일단 뭔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 얘기하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앞에 말한 그 CERN 여기 나온 요 단체가 뭐냐? 과학자분들은 다 아시죠?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고 한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입자를 찾는 뭐 물리학 연구소겠죠. 저도 뭐 이름만 들어봤고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운영하는 시설이 유명하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기계라고 불리는 입자 가속기. 이게 LHC라고 한답니다. 라지 하드롱 콜리더의 약자인데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지하 175m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야 지하철도 아니고 175m에 27kg짜리 이게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기계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 아래다가 뭘 돌려서 여기 이제 원자 같은 걸 휴웅 돌려갖고 빡 부딪히는 거죠. 휴웅 돌려갖고 빡 부딪히면 뭐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검출해내는 이제 그런 게 입자 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빡 부딪혀서 걔가 이제 깨지면서 그 안에서 얘를 구성하는 한마디로 뭘 얘기를 해야 혼나질 않을까. 한마디로 뭐 바둑알을 팍 깨면 바둑알은 뭘로 만들어야지 급속품이 나오니까 팍 깼을 때 과연 얘는 뭘로 구성이 됐는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걸 LHC라 그러는데 LHC 입자 가속기를 보면 이게 그림이 멋진 그림이 너무 많아. 와, 사람이 여기 있죠. 와, 어마무지하죠. 진짜 어마무지한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나. 보면 볼수록 인류의 기술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 이거 만들다가 뭐 하나 삐끗하면 갈 것 같은 뭐 이런 거가 이제 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저런 걸 만들어 붙인 다음에 27kg짜리 끝에 뭐 붙이겠죠. 이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입자 가속기가 뭔지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과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제 교수님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물질의 미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한마디로 부딪혀서 깨면은 나오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이제 기본 입자 우리가 흔히 뭐 양성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가속 충돌시켜서 빡 부딪힌 다음에 빡 깨지면은 나오는 거를 이제 잡아갖고 뭐가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한 이제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싸겠죠? 저 지하철이잖아. 175m에 27km짜리 지하철을 파는데 어마무지하게 비싼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하철보다 가격이 더 비싸겠죠. 지하철은 뚫어놓고 레인만 깔면 되는데 쟤는 뭐 엄청나게 돌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수십조 원 이상 뭐 20조 30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입자 가속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해진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3년에 신의 입자. 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말인 줄 알고 영문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영문으로도 가스 파티클이라 그럽니다. 신의 입자. 갓갓갓 신. 신의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2013년이고 이 당시에 뭐 인류 뭐 21세기 최고의 발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사실 신의 입자도 힉스 입자가 뭔지를 좀 알아보면 196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6, 20 거의 50년 전에 픽터 힉스라는 아저씨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왜 살아계시는지 아냐?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말은 얼마 전까지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장수를 하셨죠. 힉스 입자라는 걸 제안했다 그러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저도 모르니까 건너뛰고 한마디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특정 입자가 존재해야 이 지금 모델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에서 질량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입자가 지금 발견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약간 제안, 예언을 한 거죠. 그런 입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가 됐는데 이 썰에 따르면은 직접 얘기했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휘소 박사님 있죠. 돌아가신 분. 이휘소 박사님이 뭐 힉스 입자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입자가 모두 질량으로 다 만들어지고 사라졌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힉스 입자가 발견이 안 됐죠. 나머지 우리가 흔히 표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표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파티클들은 다 발견이 16개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16개 그대로 나왔는데 유독 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은 이론 속의 입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싸웠어요. 이 입자가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발견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100달러 내기를 걸어도 좋다.
실제로 내 길을 걸었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했어요. 언제 오셨지? 언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언제 사우스 코리아에 오셔서 거기서 야 잭스 입장으로 없어. 안 나. 100달러 내기를 걸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계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이걸 하고 한동안 발견이 안 돼서 호킹 박사가 내기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문제는 2008년에 아까 방금 전에 말한 LHC 입자 가속기가 몇 년간의 수리와 셧다운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뭐를 많이 넣어서 진화를 했어요. 약간 포켓몬 몬스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문을 닫은 다음에 안을 뚝딱뚝딱뚝딱을 해서 더 큰 놈으로 나왔어요. 옛날에 나는 미약한 놈이었다. 약한 놈이었다. 10배 강한 나를 보여주겠다. 2008년 9월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진화를 합니다.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못 찾았는데 힉스 입자라는 걸 더 큰 놈이 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로 양성자를 부딪혀서 부셔주겠다. 과거에는 약하게 부딪히니까 애가 이 절편만 나가. 이 잘 안 깨져. 그래서 화끈한 에너지로 한번 부딪혀주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죠. 그래서 화끈하게 부딪힙니다. 윙 돌려서 광속에 뭐 몇십 프로에도 윙으로 빡 하고 깨는 걸 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 두려움을 느끼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로 그런 거를 충돌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의혹이라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 2008년에. 잠깐만 야 그렇게 해서 빡 부딪혀서 뭔가 깨지는데 옛날에 우리 뭐 핵 같은 거 방사능 잘못해서 옛날에는 뭐 방사능 처음 연구한 사람들은 방사능이 뭔지도 모르니까 방사능 연구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로 팍 깨면은 야 뭐가 나올 줄 알아? 야 그거 터지면 어떡해? 심지어 팍 깨지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니까 그때 초소형 블랙홀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에서도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지구 종말이 올 수 있다. 이거 소송도 있었다 그럽니다. 소송도. 이거 멈춰달라는 소송도. 입자가속기 지금 엄청난 놈으로 진화를 했는데 요만한 애에서 이만한 놈으로 진화해갖고 이래갖고 너면 내가 다 부셔주겠어 이러는데 이거 실행시키면 안 된다. 이거 뭐 될지 니들이 아냐. 뭐 방사능은 뭐 위험한지 알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썰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중에 나사가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뭐 그 입장문이 뭐였냐.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는다. 저거 돌린다고 월드가 엔드하진 않는다. 끝나진 않는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미니 블랙홀, 마이크로스코픽 블랙홀은 생성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릴렉스. 안심해라. 그 마크 트윈, 허클베리 핀. 마크 트윈이 말했듯이 지구 종말론은 과장이다. 니들 자꾸 떠들지 마라. 그 블랙홀이 생겨도 뭐 증발한다 그럽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말이 더 웃기던데 생길 수도 있대요. 문과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초소형 미니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왠지 저 같은 문과생들은 그게 마음을 놀라는 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게 공식 기관인 CERN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도 떠드니까 우리가 블랙홀을 만들고 있는 거냐 우리는 블랙홀을 우주적 관점에서 생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있지만 우주적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게 큰 건 안 만든다. 작은 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거. 퀀텀 블랙홀은 maybe possible 만들 수 있다. 타이니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날아가. 걱정하지 마. 타이니한 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발표한 게 야 좀 안심시키려고 발표했으면 말을 잘해야지. 과학자들이니까 솔직해. 사과문에도 법칙이 있는데 이런 발표할 때는 우드비 스릴링. 조금 그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이 언더스탠딩 오브 더 유니버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스릴이 있어. 뭐 이런 야 그거 과학자들이 스릴 있는 거지? 야 우리한테 스릴 안심시키는 워딩을 쓰란 말이야. 같은 워딩이라도 전혀 문제가 야 그 다음에 안전하다 이런 거 나중에 붙이면 뭐해. 그리고 스릴링 이런 거 쓰지 말고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뭐 스릴러도 아니고 저기다 그런 거 말고 이과생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뭐랄까 이 워딩을 똑같은 말이어도 문과적 워딩을 쓰란 말이야. 문과적인 워딩 이 부드러운 워딩을 써야 되는데 또 이런 식의 워딩을 썼다가 한동안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실제로 저걸 돌렸는데 뭐 퀀텀 블랙홀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세계가 망하지 않은 거 보니까 얘네 말대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돌렸었는데 자 그런데 저 엄청난 놈을 돌리고 2012년 CERN에서 풀파워 입자 가속기를 돌린 결과 이런 놈을 돌린 결과 드디어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선언을 해요. 99.99999%로 왜냐하면 발견했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발견했다고 얘를 뭐 통에 가져갖고 이놈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얘인 것 같다. 거의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됐죠. 2013년에 확정이 됐는데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다. 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거니까 정말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스티븐 호킹 아저씨가 이때 100달러를 털렸습니다. 진짜 털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털렸어요. 나오죠. 100달러 더 가난해졌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인증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달러를 보낸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나오지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100달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실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발견됐네. 야 그게 나오네 이러면서 그 와중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게 발견되지 않아야 물리학이 더 재밌어졌을 텐데 아 그딴 게 발견돼서 이거 재미없다. 이 학문 재미없다. 물리학 노잼. 요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물리학은 노잼이다. 물론 뭐 노벨상을 축하하고 나의 실수였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이 헤드라인은 이 학문 재미없어요. 에이 이거 안 해.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떴고 X 입자가 발견된 고해 2013년이죠. 고확정된 고해 요 픽터 X 아저씨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분도 사실은 같이 연구한 분인데 1964에 같이 발표했던 분 두 분이 다 오래 사셨죠. 장수했기 때문에 고해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바로 받았습니다. 뭐 금세기 뭐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니까 뭐 산재직송이죠. 산재직송인 것 같아요. 확정하고 노벨상. 아 그리고 좀 솔직히 그 노벨상 선정하는 위원회가 마음이 급했어. 올해는 모르니까 내년에 주자. 내년에 돌아가시면 어떡해. 84세인데 마음이 급해서. 지금 안 드리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고해에 고대로 가서 드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전이고요.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고 10년 후인 2022년 그동안 요 LHC가 한 2, 3년 멈춰 있었어요.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만한 게 이만해졌잖아요. 얘가 이만한 놈이 되기 위해서 멈췄다가 드디어 2022년 7월 지금입니다. 지금 3년 만에 다시 이만한 애로 등장을 했어요. 야 블랙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타이니 퀀텀 블랙홀이 좀 커지는 건 아니겠죠? 뭐 문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커진 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LHC 런3라 그러는데 더 강한 놈으로 진화되어 돌아왔다. 슈퍼파워 풀충전 13조 6천억 전자볼트라는 새로운 에너지 월드 레코드를 한마디로 이 돌리는 속도를 더 빨리 했다는 거겠죠? 엄청난 에너지로 얘를 돌려왔고 역대 최고급 파워로 머리 부딪히려고 한번 깨보겠다. 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해서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저같이 무식한 놈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나라 분들도 여기 과학자분들도 안에 들어가겠어요. 정말 많은 과학실험이 있는데 가장 만약에 찾으면 가장 대박이다. 힉스 입자 다음에 얘기하는 게 벌써 많이 들어보신 저것도 문과생도 들어본 암흑물질이라는 겁니다. 힉스 입자하고 똑같죠. 증거가 있고 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관찰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이론이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는 놈.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놈. 뭔가 뭐 심지어 뭐 우주 물질의 뭐 85%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놈을 찾는 거죠. 만약 이걸 찾으면 산지직송 노벨상입니다. 산지직송 노벨상. 찾고 확정 노벨상. 거의 확실해요. 연세가 좀 있다면. 어리면 안 되는데 연세가 좀 있다면. 산지직송 노벨상이기 때문에 요거 깨서 만약에 뭐 그 증거나 뭐 확실한 뭐를 찾을 수 있으면 뭐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근본적인 물리학 이론을 만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없는 거다 그러면 아마 그 과학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대 과학 현대 물리학이 쌓아온 근본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왜냐면 우리 계산했는데 이게 있어야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주에 대한 더 이제 더욱 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깨서 나오면 야 만약에 정말 저걸 돌렸는데 2023년이나 2024년에 암흑물질이 발견됐다 라고 발표를 한다. 와, 야, 이거 봐. 만약에 발견됐다. 2024년에 CER에서 전격 암흑물질 발견.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왜냐면 과학자들도 모르죠. 저게 있는 점지도 모르고 저게 무슨 뭘 뜻하는지를 몰라요. 아직 우리가 방사능을 처음 발견했을 때 방사능이 뭘 뜻하는지 몰랐잖아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지금 와서 보면은 뭐 핵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뉴클리어 웨폰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저걸 만약에 발견했으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야 암흑물질이 이렇게 뭐 만나서 없어지는 거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지 않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차원의 문, 아 포탈 이거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 뭐 모르죠. 뭐 한 30년 뒤에는 암흑물질을 어떻게 하니까 포탈이 열리더라. 안 돼 하지마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그걸로 인류가 화성에 갈 수도 있겠죠. 그걸로 뭐 눈 떠보니까 안드로메다 할 수도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자 이런 기대를 하는 와중에 처음에 돌리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외계 입자 이게 물론 암흑물질 아니겠죠. 새로운 외계 입자 이거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 떨리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지 발견을 했다. 원자의 머리를 깨보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요만한 게 요만한 거 더 큰 거 이 큰 놈이 와서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예를 들면 깼는데 똑같잖아. 뭐 새로운 게 없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면은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과학자라면 원래 아 그러면 우리 이론이 틀렸다.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야 우리가 틀린 건 아닌데 그놈이 약했어. 요만한 게 요만한 게 요만한 게 됐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최악체야. 이런 약한 놈으로 하니까 내가 틀린 건 아니고 안 나오는 거야. 뭐가 필요해? 더 크고 더 강력하고 야 그거 뭐 아 이거 최악체 최악체 이 정도로도 안 돼. 야 이만한 건 있어야지. 야 뭐 그래야 뭐가 나올까 말까 하지. 야 그 다크메터 쉽게 나오는 줄 아냐. 안 나온다. 네가 요만해서 그래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더 강한 놈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기존 LHC라고 얘기했던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기계 요놈이 얘구요. 여기 얘인데 안 나오면 아 이걸로 안돼 약해. 100km 가자. 3배. 자, 저 정도는 돌려줘야 뭐 그쵸 그럴듯한 거. 근데 잠깐만 블랙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뭐 안전하겠죠. 또 나사가 뭐 발표하겠죠. 걱정하지 마라. 릴렉스 하면서 스릴 있지 않니? 뭐 이런 것도 발표할 텐데 야 지나치게 스릴이 있을 것 같은데 스릴은 확실하겠네. 스릴은 확실하겠어. 총둘레 100km 현재 장비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충돌을 하는 이게 빅뱅을 뭐 재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지구에서 재현해도 되겠지? 문과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진 않지만 하여튼 이걸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또 있죠. FCC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될까? 3,700, 100kg짜리로 했는데 총돌이 안 나와. 아, 그럼 이제 니들 이론이 잘못된 거구만. 니들 그 뭐 실험 잘해야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그분들이 또 그러겠죠. 야 100kg 이거 안 돼. 100kg에서 안 돼. 100kg에서. 한 1000kg는 돼야겠어. 아,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야 니들 보아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나중에는 지구 적도에 그거 두르자고 할 것 같다. 실제로 얘기했어요. 과학자가. 이 쳐다보고 있다가 야 100kg 안 되면 뭐 200kg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뭐 지구 적도에 두르자고. 만약에 지구 적도에 있는데도 다크매터가 안 나와. 그러면은 달 수송선에 그걸 실어갖고 요즘 달 많이 보내니까 달과 함께 이렇게 돌리는 막 광속으로 이거 아니냐. 요즘 비꼬는 거죠. 니들 뭐 이걸로만 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하여튼 이번에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를. 게다가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즘에 뭐 사방에 숟가락을 올리니까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 우리도 만들겠다. 여기도 둘레 100kg. 2030년에 완성돼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아 근데 CER에는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도 있고 뭔가 미니 블랙홀, 퀀텀 블랙홀이 나오더라도 별 걱정이 없는데 야 너희는 너희는 좀 불안한데. 야, 차이나가 그 광속의 막 90%의 속도로 뭔가 빵 부딪힌다 그랬을 때 옛날에 그 머릿속에 체르노빌 뭐 이런 좀 조금의 우려가 약간 생기긴 하는데 뭐 중국도 과학 기술은 엄청나죠. 세계적인 과학 대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전 세계가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자, 이쯤에서 대한민국인 입자가속기가 없냐? 있습니다. 있어요. 몇 개씩 있어요. 규모는 좀 작지만. 이 와중에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가장 최근에 우리는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총사업비 1조 5천억 축구장 137개 넓이 올 10월에 시운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라고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예요. 앞에 있는 거 좀 다른데 여기는 물론 파티클을 그 원소 새로운 원소를 찾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도 10월에 시운전 들어갑니다. 축구장 137개 넓이 물론 뭐 미니 블랙홀은 없겠지만 그럼 얘는 뭘 목표로 하냐 잘 모르니까 저는 갖고 와보면 세상에 없는 원소를 찾겠다는 목표가 있대요. 원소 여기는 아까 전에 쟤는 뭐 다크메터라는 등 무슨 뭐 새로운 뭐 파티클이라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뭐냐 독일이 발견한 원소기어 32번은 이름이 여러분 배우셨죠? 게르마늄 게르만 러시아가 발견한 건 루테늄 이거 러시아 옛날 이름이에요. 프랑스가 발견한 건 87번이 프랑슘. 야 프랑슘 뭐냐 프랑슘. 야 내가 루테늄까지 어떻게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프랑슘. 미국이 발견한 거 95번 아메리슘. 야 이름을 저도. 게다가 얼마 전에 아니지 2012년 10년 전에 일본이 발견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참을 수 없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참어. 진짜입니다. 니오늄이라고 줬어요. 113번. 그래서 2012년 저 니오늄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신문기사를 찾아보면은 참을 수 없다. 114번은 저 일본이 하나 먼저 했다 그래도 114번은 뭐로 간다? 옛날 기사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코리아늄, 게르마늄, 프랑슘, 아메리슘, 니오늄, 코리아늄. 아하 좋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 좋다. 코리아늄. 그때 당시 목표가 114번으로 가는 거였어요. 진짜입니다. 그때 원소기호도 정해놨어. 발견도 안 했는데 원소기호를 먼저 정하는 나라가 있다?
있습니다. 우리는 KO. 야, 건소기어도 멋져. KO, KO.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발견은 안 했지만 이름은 졌습니다. 이름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은 졌는데 목표가 114번이었어요. 10년 전에. 지금까지 그런 발견을 했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에 없는 걸 봐서는 발견 못했고요. 지금은 원소기어 118개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114번은 이 같고요. 119번을 계속 뭔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수리나 칼루세프, 베마칼스바라. 이거 갑자기 왜 기억이 나지? 이거 있습니다.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외우는 법. 이게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수리나 칼루세프, 뭐 베마칼스바라 뭐 이렇게 외웠는데 학교마다 다른 거 있죠. 요 주기율표 외우는 게 요즘 학생들은 더 길어지고 있어. 물론 어디서 잘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외우지 않는데 만약 다 외우려면 옛날에 형님들이 할 때는 70개 정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118개예요. 더 많이 외워야 돼.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119번은 이제 코리아늄이 되지 않을까 이제 확실합니다. 119번은 아니 뭐 120번, 119라기보다 120이 좋다. 숫자가 딱 좋네. 120번은 아마 이제 코리아늄. 자, 라운드에서 돌려서 빡 깨면은 이제 코리아늄이 탁 튀어나오지 않을까. 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쯤에 기다리는 게 두 개 있어요. 1번이 다크메터 암흑물질, 2번이 코리아늄 KO. 이게 발견이 되면 제가 이제 그날 또 그 주의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KO. 코리아늄 주제 하나 얘기하기 힘들었다. 요거에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이 정말 핫한, 최근에 우주와 더불어서 가장 핫한 쪽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도 나왔지만 한국계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시카고대 교수인 김영기 선생님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장이 됐죠. 미국 USA 물리학회 대빵이 한국인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충돌의 여왕이에요. 왜 충돌의 여왕인지 방금 전까지 들었으면 아시겠죠. 입자가속기 넣고 돌리면 빡 부딪히는 게 충돌이니까. 그쪽을 연구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 물리학회장까지 되셨으니까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냥 요분이 신문에 자기 인터뷰한 게 있던데 좀 갖고 와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뭐 인터넷, 레이저, 뭐 위성항법 장치 뭐 등등등등이 사실은 옛날에 처음에는 몰랐다. 입자 물리학을 처음 연구했을 때는 이게 이런 걸로 갈지 몰랐는데 우리가 뭐 코리아늄이 나오건 뭐 암흑메터가 나오고 다크메터가 나오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은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발견이 되면 뭐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혁신,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는 포탈 이게 나와야 돼. 아니면 화성 언제가 포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 포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을 왜 기대하냐? 아까 100달러 털리시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호킹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나가야 된다. 왜냐? 이 연약한 행성을, 프레자일 플래닛을 벗어나지 않고는 다음 천년을 인류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지구는 천년 이상 못 갈 것 같다. 지구는 가죠. 인류가 꼴을 보니까 여기서 천년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탈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